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쯤 사이버거의 멋진 쇼 그리고 DJ 로빈과 함께하는 파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 수성알파 디지털 위크 개막식을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이슈티 산업협회 등 많은 내빈들께서 자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시 경대구시장 정장수입니다. 비가 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드셨겠지만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알파시티가 되게 이쁩니다. 지금 보기가 좋고 올해가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 소개드려야 될 분들을 뒤에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포도밭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 포도밭밖에 없던 이 수성 알파시티가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집적 도시입니다. 지금은 243개 기업의 4,50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수도권에서는 지금도 판교를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 수성 알파시티는 판교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날 회의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을 국가 재정만으로 하기에는 부족하다 해서 민간과 국가 재정이 함께 결합하는 2조 원대의 AI 디지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장 내년부터 이곳에는 글로벌 AX 허브 조성 사업 R&D 예산이 9천억이 들어올 것이고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 사업에 또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8,300억 규모의 사업을 토지 매입 계약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수성 알파시티는 대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AI 디지털 대표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오늘 우리가 아직은 이 디지털 위크가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의 작은 마당일지 모르지만은 판교를 비롯한 디지털 종사자들이 모두 이 디지털 위크를 찾아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축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자꾸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곧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김재용 위원장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경제학력 위원님들 다 오셨고 박윤아 ICT 회장은 또 서상인 입주기업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일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인 대표 세 분이 와 있는데요. 우리 박윤아 회장님,
이종 대장님, 호상기 대장님, 우리 알파시트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성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장님, 박준호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 이성호 의원님, 환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의원님들, 오늘 비가 와서 못하지만 예산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뭐 그래 하실 겁니까? 활성화 및 브랜드 강화로 우수 기업 유치 및 노동한 인재 유입에도 공개를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한 말씀 감사합니다. 블루레이스룹의 김재영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 함께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의 메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수성 알파시티. 하지만 변화의 불꽃을 피운 2008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대구 디지털 혁신 진흥화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지원 센터 소프트웨어 구성원들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문화 가치 실현의 공간을 지향합니다. 명문 야구팀, 삼성 라이온즈 커플, 그리고 자녀를 위해 봉사자가 마음 편히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혁신 거처 수성 알파시티. 침대도 불가구리 내빈 분들이 본 행사를 또 축하해 주기 위해 만발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는 수성 알파시티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갑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포텍 회사 주임 연구원 장민호라고 합니다. 먼저 인물을 사진을 촬영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직접 의자에 착석하셔서 사진을 A4 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방식에서 혹시 시연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촬영을 하자. 보여주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중국 특허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면을 편안하게 한번 보십시오. 네. 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 예, 됐습니다. 네. 지금 저 우리 부장님이 예, 목은 뭐 대체로 그려져 있지만 이거 좋아. 네, 한번 보시면 요거는 지금 현재 데모 영상입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좀 이따가 하라고 할 때 하십니다. 강의 연력 아마 서비스 돌리스입니다. 제가 설명을 길게 안 해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선택을 해놨는데 요거 외에 40개 언어가 더 실시간으로 번역 자막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아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형태에서 만들게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잘 안 되는 형태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마 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